블리트 갈까? 블리트 충분할 것 같은데. 예, 라가 불린다. 어져봐. 물거리 그냥 버린 거나 싶네. 아, 일막에서 열쇠 다 먹었다. 되게 아주만 안 될까? 깨워야겠네, 이거는. 아생. 에이돔 육갑령 잡아야 되니까. 내 안의 어둠이 깨어나려고 해. 서지 편향 vs 전기역학 승부존.
그리운 전기역학. 그래도 너 편이 낫겠지. 아니, 곰 때리라고. 아니, 곰 때리지 말라고. 로미오 때리라고. 안 돼, 로미오. 본. 피 깎이는 고소. 냉기 더 줘. 해외 슬더스 방송에서도 헤어즈 노우 하던데. 안 돼, 곰. 에, 진짜 잘 나왔네. 밀집 포션 버리고 이거 먹을까? 되게 센 것도 있는데 드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나옴. 서지 편향 실패한 적이 없네. 잉크병 따서야 했는데 요건 실수네. 서지 편향 찰떡이네. 왜 이렇게 잘 나옴?
1서지 2편향. 2편향. 2편향 세상. 행이 소비 서편이면 밀집은 되었다. 메아리 선기역학 다시 시작. 메아리 써야 되나? 메아리 좀 투머치 느낌 나는데. 룬 피라미드나 줘. 이런. 핵배터리나 판도라 다 괜찮네. 심지어 소주도 괜찮긴 한데 소주는 좀 굳이 느낌이고. 소비 걸렀더니 핵분열 괜찮다. 암전이나 소비는 필요가 없고. 상점 가서 괜찮은 거 좀 찾아보자.
냉기 카드만 주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숟가락. 희귀균 먹어도 지울 수는 있네. 근데 그냥 희귀균을 먹을래. 캘리퍼스 좀. 담뱃대 잘 나왔다. 엘리트 가는 게 낫겠지. 담배 피는 길도 이쪽이고. 흡연 구역이다 이 말이야. 아니? 아무튼 엘리트 여기 똑똑똑 잡는 게 상점 가는 거보다 뭐야? 상점이 직접 찾아왔네. 출장 상점. 할 거 없지?
그리고 왜 이렇게 쓰레기야?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쓰레기인 송준이 난복 있으면 고동딜 맞기 편한데 용분열이 낫지 않나요? 심장전할 때는 반복도 중요하긴 하지. 내기 카드가 너무 없다. 조금 빠른 디펙트. 등전기 방전 심장 잡을 때 개꿀이겠는데. 마땅히 지울 게 없네. 으둠 지울까? 지울 확실한 이유가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굳이 지금 지우자면 전기역학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전기역학도 지금 방열판, 핵분열 이렇게 따져보면은 제일 필요 없는 건 전기역학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냉기 카드가 너무 없다. 인하 냉정함으로 슬롯이라도 많으면 요 정도로도 돌리겠는데 슬롯도 없고. 수용 포션 애껴와야 돼. 행위도 있겠다. 치울 거 진짜 애매하네. 전타 지울까? 전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전타나 어둠 둘 중에 하나만 쓰자면 어둠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개 같은 거. 드로우 개 쓰레기같이 나오네. 근데 냉기가 워낙에 없어가지고 드로우 쓰레기인게 이해가 아예 안되진 않은데. 아이씨, 이제 포도 농사 지으면 되겠다.
인성이 먼저 나와야 된다. 달력 재밌네. 3스텝 9스텝 완벽 퍼펙트. 디스코드 링크가 잘못됐다고요? 그거 링크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유효 냉기 좀 더 줘. 냉기 왜 이렇게 없어. 냉기 거지야. 미쳤네. 룬 축전기, 축전기까지 냉정함에다가. 예, 미쳤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근데 완전
동분열특. 밀집 낙지마 임마. 양로사 스택만 잘 맞춰봅시다. 사스택 구스택 아주 좋았어. 약화가 낫겠지? 오바꾼의 영액보다? 빙하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킹분열 오졌다. 이건 똥분열인데 안 쓰면 되지. 야, 그죠? 와, 저거 안 쓰면. 핸드에서 계속 골받게 하니까 아야 석재 석재 좀 석재 달력에 맞는 불쌍한 심장.
너브 디넘강인데 이거 먹고 가. 비 디스트로이 엘리트 처치 334 첨탑 부숴버렸죠.